예, 여러분들, 녹화가 끝났습니다. 제발. 여기 필터가 있네. 호바리 제이홉 홉홉홉 고생했어 물결스 네. 아 여러분들 아 오늘 인카운트 다운 녹화하고 왔는데요. 오늘 와주신 분들 멀리 파주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켰어요. 아 모래성이야 뭐 언제든 할 수 있지 제이홉. 제이홉 보고 싶다고. 네, 오늘 녹화했는데 오늘 쉽지 않은 녹화였지만 역시 팬분들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힘을 얻어서 네 녹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퇴근을 하고 있는 길이고요. 가는 길에 오늘 잘했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잠깐 들렸습니다. 잘 들리나요? 잘 들리나요? 네. 저녁은 아직 못 먹었고요. 가서 뭐 간단하게 좀 챙겨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역시 아미분들 라이크 크레이지 댄서가 되고 싶어지면 아 너무 웃기다. 아 라이크 크레이지 여러분들 안무 영상이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권고를 드리고 나니까 좀 그래도 타격이 덜 하셨던 거 지 않나? 네. 네. 오늘 괜찮았어요. 감사합니다. 공개는 좀 며칠 뒤에 되겠지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Did you have fun recording? I love Jimmy. 네.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모르겠구나. 지금 방금 엔카운트 다운 녹화 끝나고 이제 퇴근하고 있었어요. 아직 식사는 못했고 가서 간단히 뭐 지켜볼 생각이에요. 눈이 부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 지우니까 제 눈은 원래 이래요. 원래 좀 졸려서 그런가? 아 픽시드 공개됐겠구나. 저 여러분들 픽시드 보셨을라나? 저 픽시드 아직 못 봤어요. 저 녹화하고 있었어가지고 가는 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지민아, 난 태용이 아내야. 예 반갑습니다 제수씨. 댄서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약간 이런 춤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울어도 돼요? 네, 울어도 됩니다. 픽시드 마지막에 너무 박력 넘쳐서 제가 박력분이 됐어요. 집 가는 길이고요. 여러분들한테 오늘 감사하고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. 되게 재밌었어요. 오늘도 시험 공부 중입니다. 항상 잘못된 시간에 라이브를 시작합니다. 네, 안 그래도 잠깐만 있다 가려고 그랬어요. 잠깐만 보세요. 픽시드에서 박시민이 울었대요. 제가 픽시드에서 울었었나요?
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네, 지민 씨, 어떻게 그렇게 섹시하게 춤을 춰?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이번에 Like Crazy 많이, 페이스 앨범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아직 활동이 또 며칠 남아서요. 내일도 촬영이 있고, 모레도 촬영이 있고, 네, 그러니까 이번 활동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식사 열심히란다. 식사 잘 하시고, 오늘 와주신 분들, 파주에 와주신 분들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시고, 어떻게 들어가실지 모르겠어서 약간 걱정이더라고요. 네. 네. 기다리고 계실 아미 여러분들도 다 너무 감사드리고, 감사합니다. 그러면, 잠깐 여러분들, 이렇게 얘기하러 온 거니까 저는 이만 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너무 짧게 왔나요? 라이브 잠깐이라도 자주 해줘요. 예, 그러려고요. 안 그래도 이게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.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, 예. 어젠가 그젠가 퇴근하면서 이제 제가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왔습니다. 잘 가고 잘 먹고 잘 자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볼게요. 가면서 백시드 잠깐 보고 눈 좀 붙여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안녕.